이게 뭐야? 아, 이소티카. 왜 여기 서 있어? 왜 서서 기다려? 안녕하십니까, 백마력TV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 오늘은 캠버를 넣어볼 겁니다. 왜냐면 타이어랑 휠 옵셋이 너무 빵빵해서 자세는 간지가 나는데 간섭이 한 번씩 난단 말이죠. 근데 점점 타면서 캠버가 이렇게 풀리는지 간섭이 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다이로 캠버를 대충 넣어보려고 합니다. 오지게 넣어서 스탠스차로 만들고 오버스티어가 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시죠. 우선 차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몰라. 개 많이 들어갔는데? 몇 도 들어갔어? 너의 눈으로 한번 재봐. 어떻게 재봐? 아까 얘기했어. 지금 개줄 됐어. 타고 내리잖아? 그럼 캠버 한 5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때요? 개가 티 나나요? 괜히 4만원씩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얼라이브는 4만원이 비싼 게 아닙니다. 저한텐 비싸요. 차이 개 많이 나지. 캠버 말고 소음가 부풀어진 거. 아, 코 아웃됐네. 오버스티어 개 많이 날 텐데. 개 재밌겠다. 얘네를 돌려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합니다. 얘네가 가운데로 가까워질수록 캠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캠버로. 그 다음에 짧게 만들어주면 이게 짧아지면서 캠버가 들어가고 코 아웃이 됩니다. 자, 이제 차를 내려볼까요? 지금 캠버보다 토우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행에 나왔습니다. 지금 뒤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핸들을 살짝만 꺾어도 뒤에서 소리가 나요. 무서워서 60km 이상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상태가 됐군요. 악마의 차를 만들어. 뒷바퀴의 각도를 잘 보셨나요? 이제 핸들을 90도 꺾는 순간 차가 돌아버릴 겁니다. 개 재밌겠다. 방패로 타고 다닐 순 없어. 오버스티어가 나진 않는데 아무것도 안 돼. 뭔지 알겠다. S자로 털면 털리는 거야. 안 털리네. 고속에서 하면은 개 털리겠네. 어떡하지? 나는 왜 목숨을 걸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가? 캠퍼 살짝만 듣고 끝낼 걸. 괜히 이상한 짓 하네. 지금 거의 물구나무 서 있는 것 같아. 또 이 다리에 있는 새 부분을 지날 때마다 삑 소리가 납니다. 게임이야 뭐야? 이제 그냥 좌회전해도 어그로워서 좋은데? 그래도 늘 소리가 나서 이걸 까먹고 뭐 빨리 달리진 않겠다. 인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을 까먹고 안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어. 뭐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뭣도 없네. 이 아이소티의 사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원복 가겠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타이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타이어 갈러 가야겠다. 이걸 원복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이번에 산 타이어는 뭐예요?